안녕하세요. 몸은 비록 제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21번째 시간 선혜림입니다.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는 자칫 남보다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 남을 호령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사람 노릇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다움은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만들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닌가 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불교학개론 2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하루가 소중한 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허투루 보내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제1장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가운데 흐르는 물처럼 살으랍니다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으랍니다. 2004년 7월 25일 광주 교도소. 30도를 웃도는 상당한 날씨입니다. 그간 법제 청정하옵신지요. 너무 오래간만에 문안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 매일 스승님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펜을 들어 편지를 쓰려 하다 보면 특별히 할 말도 없고 궁금한 것도 생각해내지 못하여 끄적이다 치우기를 몇 번이나 했지요. 그러나 끄적여서 보낸 편지는 차라리 보내지 않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스승님께서 보내주신 서면 중에 걸림이 없는 것이 걸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저에게 영원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말입니다. 이번에는 비약점이 나왔군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번같이 정지된 것 아닌가 하고 내심 걱정했는데 그때에 비해 결코 잘한 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불교의 핵심 부분이었고 학생들 중에 저 같은 학생은 없겠지요.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인가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안 틀려야 할 것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학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런 것이 어떤 때는 즐겁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합니다. 한 생각 잘 내면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닐 텐데 저런 그런 생각에 걸려 스스로 묶였네요. 누가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인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흐르는 물처럼 살라고 하더군요. 계곡이 있으면 굽이치고 폭포가 있으면 떨어지고 넓은 호수가 있으면 잔잔하다가 경사가 있으면 거세어지고 물회를 만나면 스며들듯 그렇게. 그러나 저는 그런 삶을 살기엔 너무나 많은 습에 젖어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작은 연못에 갇혀 밑바닥은 썩고 수면은 맑은 것으로 치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비가 내리기를 바란다지만 썩어 있는 물까지 휩쓸어 갈지는 알 수가 없군요. 썩은 물도 물이기에 담겨는 있지만 언젠가는 맑은 물과 합세하여 굽이치고 떨어지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로도 희석이 되겠지요. 그러고 나면 썩은 물이었든지 맑은 물이었든지
생명수로도 바뀌고 용수로도 쓰이고 중생들이 선호하는 물로도 바뀌지 않을까요? 항상 저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쓰임받는, 쓰여지는, 쓸 곳이 있는, 쓰임받고 싶은 것으로 거듭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나서야 자신도 부처가 되겠다는 대서원을 세웠듯이 이 몸도 큰 서원 세워 한몸 불살라 불법을 딛고 불법을 가까이하여 백천만갑을 한다면 언젠가는 중생들 제도에 환한 불빛이 피어나겠지요. 이제 오늘의 글을 마쳐야 할까 봅니다. 법제 청정하옵기를 바라오며 나무 지장보살 마살. 스님께서 답글을 주셨습니다. 법은님께 지난번에 비하여 결코 잘한 것이 아닌데 성적의 결과는 비슷했지만 지난번에는 무성의하게 했으나 이번에는 최선을 다한 모습이 역력했던 때문인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잘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니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아닐 수 없는 게지요. 본승은 법은님과 같은 학생이 있어 기쁘고 법은님과 같은 학생이 있어 슬프답니다. 기쁜 것은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는 때문이요. 슬픈 것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마음이 있는 때문이지요. 세상에 어느 누구든 선악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무엇을 꺼내는가에 따라 선악이도 악하기도 하는 겁니다. 본래 선악의 씨앗은 없는 게지요. 이제 항상 법은님을 믿는답니다. 스님께서의 답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은 신이나 어떤 절대자의 외적적인 힘이 내리는 자비로운 은총이나 가피가 아니라 각자 자신이 만드는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외부의 도움이나 변화를 기다리다 때를 놓쳐 후회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고 좋은 원인이 되는 씨앗을 스스로 뿌려 원하는 결과 만드시기를 바라며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데 필요한 SIB 불교 교육방송 후원 ARS-060-700-2037 한번 눌러주시고요. 성공하는 삶 만드시길 기원드리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있어도 학원 21번째 시간 선혜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